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. 할렐루야. 주님을 찬양합니다. 곤고한 자들이 가장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힘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의 장소를 만들어내게 하셨고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노력들을 주님은 아십니다. 그 역사의 순간에 역사의 장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.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아멘.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이 땅에서 쓰레기처럼 아무 소용도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이토록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도 살아가게 하셨고 이번에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순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복입니다.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주님의 은혜입니다.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람, 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때 일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. 체험하게 하십니다. 어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는 2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.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면밀하게 두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. 주님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주님 따라서 갈 것입니다.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.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. 한 사람도 힘든 일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모든 스케줄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소화하며 서로가 끌어주고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손잡아주며 함께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 2주간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이 얼굴들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과 힘든 세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드림팀입니다.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드림팀입니다. 주님께서 진두주의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리더십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하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.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윤삼일 총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.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큰 울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적용하며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저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와 찬송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 아멘.